유양님 왔습니다. 유양님의 숲도 올라가면 되겠네요. 매미소리 나와요. 근데 매미소리 나긴 나는데 벌써 가을 맛이 나는 것 같다 오늘따라. 와, 하늘에 구름 봐요. 멋지다. 휴양님이다, 휴양님. 이쪽으로는 휴양님가. 휴양님 참 좋네요. 여기 가면 얼증사로 가고요. 일단 얼증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수국꽃이 많네. 수국도 있고, 나무 수국도 있고. 오늘은 이 대장님하고 저거 갑니다. 벌써 가을바람처럼 느껴지는데 매미들이 많이 울네요. 매미들도 이제 가을이 오면 들어가야 되니까 부지런히 울어도 되네. 여기가 맞춰 올라가는 거예요? 네. 숲채 없노? 여기 숲채 없노로 되어 있네. 이게 등산로 아닐까요? 여기 입산금지 안에. 그럼 여기에서 더 올라가야 돼. 일단 임도 따라가 봐야 되겠네. 오서산 정사 2km 90분 소요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가면 오서산을 갑니다. 계곡에서 텐트 치고 잘 지내시네요. 텐트 장소가 돼 있네. 자, 하나, 둘, 셋. 쉬어서. 갑시다. 계곡물 소리 좋아요. 야행하기 좋네. 정사. 폭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멋지네. 세류 폭포라 해야 되나?
벌써 저기 올라가고 계시네. 너무 애쓰지 마라. 원하는 것을 못 얻은들 전부 다 사라진다. 성품은 본래 공함인데 무엇에 얽매여 대자연임을 잊었는가. 오소산 벌증사 멋지네요. 오소산 벌증사 다 갑니다. 오소산 벌증사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오소산 벌증사. 장마는 갔으나 더위가 엄청 기다리고 있군요. 미나리 꽝 있네. 미나리야 미나리. 아, 스님들 드시는 미나리 꽝인가 보다. 엄청나게 뜨끄려. 아름다운 것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사화가 벌써 피었구나. 상사도 피고 백갑도 피고. 대웅사 대웅사 월정사 대웅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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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갈게요. 됐다. 안녕 안녕 안녕. 고와 명성과 함께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월정사 대웅장이 되면 안 된다. 빛은 한번 남왕이 타볼 간세음보사 라마니 타볼 간세음보사 나무 간식은 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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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안녕. 잘 갔다 올게. 안녕. 명정의 때에 이르러서는 뒷다를 수 없다. 수국이요. 수국이 변해가면서 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변해가죠. 멋있다. 벌개미치가 쭉 펴있네. 벌개미치입니다. 우리
이 대장님은 벌써 나르셨군요. 이 대장님 나르셔. 나도 빨리 가봐야겠다. 오서산 연이치 해발 480m이군요. 네, 오서산 명대계곡을 지나갑니다. 저쪽에가 명대계곡인가. 모든 인연의 선한 과보, 효도가 제일이니 모든 죄업 중에서 불효가 가장 깊으니라. 가봅시다. 효도하러. 야, 우리 이열한 우리 저 신을 갔는데 이 대장님 걸음이 너무 빨라. 예, 우리가 또 한 산을 가기로 했거든. 저도 빨리 뒤쫓아 가봐야겠습니다. 아이고, 예. 조금 길이 조금 심해. 예, 그러네. 해발 497m 했다가 오수산 정상 1km밖에 안 남네. 나 이걸 안 했구나. 어디? 뭘? 볼륨이 그걸 안 했네. 볼륨 나 그거 켜놓고 가야 된 거야? 아니요, 저기. 이걸 안 했네. 트랭글. 트랭글. 트랭글을 안 했어. 어디 들어가 있긴 건데. 시작해야 되지. 정상 올라가. 그래. 이게 이제 와이파이가 안 돼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안 되는 게 거기하고 접속이 안 되는 게 와이파이나 그런 거 문제인 것 같아. 그래. 네, 안 맞아가지고. 정상 다녀오십니까? 네. 좋아요. 지금 아, 안개가 정상만 보고 내려오시는 거죠. 주변 얘기에 탁 바라보고, 네. 어딘지 해아려 보고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도 한 번. 곰탕서 잘 내려가십시오. 네.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운전해서 벗겨질 수도 있어, 이 시간이면. 의외성이 있으니까. 시원하다. 산속이라 시원해요. 시원하다. 1.1km 왔으니까 정상 900m 남았겠죠? 뭐야, 700m밖에 안 남았어? 왜 이러지?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보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는데요?
1발 647m네 이거. 꽤나 올라왔는데요. 아직도 들어가야겠어요. 한 500에서 600km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런대로 경사가 지네요. 해가요. 나왔다, 들어갔다. 오대산 정상에 안개구름이 벗겨질랑 말랑 할 것 같아요. 잘하면 우리가 올라가면 안개구름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가봅시다. 이 대장에 안개가 가득해. 좌우에도 안 보여. 보여요? 햇빛은 이게 벗겨질지도 모른다니까. 햇빛만 나면 벗겨질 것 같아. 지금 예, 우리가 지금 해발 650m 정도 올라왔어. 와, 이거 며느리 바쁠 곳이다. 아, 시집온 며느리가 밥하다가 주걱에, 예, 주걱에 그 주걱에 얹은 밥풀 한두 알 떼맸다가 시어머니한테 걸려서 시어머니가 항상 나쁘게 봐가지고 주걱으로 그냥 뺏어가지고 이 빰떼기를 때려볼때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새각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무덤가에 피어난 꽃이 며느리 밥풀 꽃이네. 꽃이 깨꽃처럼 됐는데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혀 끝에가 밥풀 두 알이 딱 붙어 있어. 며느리 밥풀 거. 전망 좀 바위 끝인데. 그래도 보이네. 조금 밑에 보이네.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동네가 보이네. 우! 동네다. 너무 좋다. 완전 구름단이라니까요. 와, 아니 안개가 더 끼는 것 같아요. 동네까지도 다 가려버렸어 이제. 예. 아까 그 부부가 어지간하라면 아무것도 못 봤다잖아. 정상에서 아무것도 못 봤대. 둘이 얼굴은 바꿨네. 아. 방귀 벗을까? 오우.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엄청 좋네. 우와! 우와! 제일 풍경 만났다. 제일 좋은 풍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옆으로 한번 쭉 이렇게. 하나, 둘, 셋. 가자, 가. 가요! 와, 이제 안개가 여기까지 내려왔어. 우리 주위로 안개가 내려온 것 같아. 우! 오! 여기 봐. 안개 속이라 사람이 안 보여, 그럼. 안개를 찍으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 근데 이거, 여기서 본 게 매부리 같은데, 매우 부리, 독수리. 야, 멋있대야. 우! 여기 한번 쳐다봐가지고, 하나, 둘, 셋, 흔들고, 손 흔들고, 갑시다. 멋있어요. 우리는 오서산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바위다운 바위를 만났네. 이 바위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매바위? 아까 나 보니까 신바위라고 돼 있는데 뭔 바위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바위네. 매바위라고 해도 될 것 같아. 밑에서 올려다 볼 때는. 금세 이 대장이 안 보여. 안개 속인가 봐. 꽃이 달려 있고
이거 너 봐도 달릴 곳이 있네. 이거는 쌀이고 쌀이 난 곳이야. 이쁘죠 색깔. 턱 안에 원추리가 맞아주고 있군요. 원추리 안녕. 너무 이쁘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볼게. 하나 둘 셋. 너무 이뻐. 하나 둘 셋. 셋. 원추리도 보고. 나 앞으로 잘 피게 생겼네. 하나는 뭐 치고 앞으로 필 곳이 많네. 와, 쌀 꽃이 참 이뻐요. 파란색 꽃이라 이뻐. 약간 빨간색이 더 들어갔네. 어이구 참나리도 있네. 참나리 아직 안 피었네. 멋있어. 오. 이건 진짜 쌀이 꽤 이쁘다. 와,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봐요. 어리비장 벌써 올라왔겠네. 가봅시다. 아, 쌀이 보이죠? 이게 거무줄이 걸렸는데요. 물방울이 대롱대롱 밀리는 거 봐요. 라리리리리리리리리리 라라라라라라라리리 대롱대롱 거미줄에 총총 방그듣는 꽃잎마다 송송송. 아 물방울 빗방울이 맺히는 거 같죠? 너무 멋있죠? 신기하죠? 야, 야시. 아, 좀. 배랭이고, 배랭이. 와. 쌀이 컸다, 이거. 이제 다 간 것 같아요. 갈대 잎이 많네. 갈대가 아니라 억새. 으악새 슬피 우니 가을인 가요. 꼭 있으면 억새불 피어가지고 우리를 반겨주겠네. 너무 멋있다. 벼 이삭이나 통통해지세. 개도 통통해지세. 오서산 해발 790m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 온 것 같아요. 아까 오서산 아닐까요? 오서산이다. 더 가야 되나? 오서산 어디요? 거기요? 예, 예. 오서산 정상 200m 남았네. 여기가 청소면이네. 오서산 정상 200m. 와, 가, 억새. 억새요. 키 작은 억새가. 정상으로 싹 이어져 있네요. 억새다. 진아 진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겨울에 아름다워 어진 이들어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맵니다. 오수산 정상이다! 오수산 정상이다! 이 대장! 정상이죠? 정상이요? 으! 아무도 없구나. 으아! 정상은 어디 안 도망가니까. 이것도 찍어보고 가자. 와, 멋있다. 우! 와, 야, 그래도 정상에서. 아, 정상은 구름이, 안개 구름이 넘어가리라고 싹 보이는 듯 한데, 아무 데도 안 보이구만. 아, 참나. 오수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보여버려? 이거, 몇 시? 11시나 됐을까? 아, 이 정도면 벗겨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멋있다, 진짜. 원추리 것이 더 아름다워. 초롱이가 아니라 그건 뭐야. 에? 이거 이제 인증해야지. 에. 오수산 탔구나. 오수산 닿았구나. 네. 이거 기다릴 수가 없어. 가야지. 안 돼. 하루일 가도 한 개. 11시쯤 밑에 도착해야 될 시간. 일자 서봐. 잠깐만. 네, 올라. 아, 할게 내가. 예, 오수산. 보령시 오수산. 해발 790.7m구나. 자, 하나, 둘, 셋. 한번 세워볼게. 오! 멋져, 그럼. 사진 끼죠. 어제 저녁에 잘라놓은 게 맛있는 거 같아. 어저께까지 초등학교 애들 저 서풍 간 날 잠 안 자다기 오늘 올라고 이 복숭아를 어제부터 서 잘라놨답니다. 이 대장님 준비성이 철저하십니다. 오늘 멋있는 산 둘이 같이 왔습니다. 아, 맛있어. 이거 복숭아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나중에 저기 가서 대장 쓰세요. 이게 여기 봐. 한번 봐. 하나 둘 셋. 됐어요.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일단 이제 우수산 이제 표지석도 안 보이게 생겼네. 야, 이 대장이 이거 해놓은지도 오래됐나봐. 전부 다 쫙쫙 찢어졌어 아주. 완전히 텄어 터. 나는 처음에 이거 등고선인 줄 알았다니까. 아니야, 등고선이 아니라 텄어 터. 우와, 진짜 오래됐네. 오소사 연위치가 10이고 아, 여기 삼각전 기준점이 있네요. 이게 1986년도에 만들어내. 이야, 삼각점 이것도 다 닳고 닳았습니다. 왼쪽으로 하면 성동마을이 3km, 문수거리는 2.6km. 우리는 다시 청소성 연주 주차장이 뭐예요?
청소 성현 주차장이네. 예. 아, 청 주차장이요, 이름이. 이름이 성현 주차장. 3.7km네요. 예. 사람들이 보통 거기서 올라와요. 예. 3.7km 가봅시다 이제. 아. 무서워서. 내가 하나 찍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될 것 같다. 내려갈 때 좀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예예. 예. 예. 나 빨리 갈게요 나도. 갑시다. 예, 빨리 가요. 나 금방 따라갈게. 와, 아 근데 안개가 더 끼어물어 이게. 와, 이거 뭔 일이야. 아, 전망대 볼 필요가 없어요. 안개가 더 끼어가지고. 혹시 이 뒤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 멋있는 글이 있다. 깜빡하고 안 찍을 뻔했네. 멋있는 글이다. 여기 이렇게 갖고 한번 찍어보자. 오, 오서산 허리를 휘감은 억새능선을 헤쳐 나가다 문득 뒤돌아보면 유난히 아름다운 낙조로 온갖 시름에서 벗어나 항울근육을 맛볼 수 있다. 아, 이것 내 고향 보령을 사랑합니다. 오서산. 좋아요. 좋았어. 멋진 글이다. 보령 사람들은 이걸 사랑 안 할 수 없겠네. 가자 가자. 어차 가자. 이야, 이게 벌개미치 멋진 꽃입니다. 이파리도 안 보여. 개미치, 진짜 개미치는 먹을 수가 있어요. 벌개미치 취나물 맛이 난다니까요. 벌개미치. 이거는 달개비꽃이요. 아, 달개비꽃도 이 정상에 피어있네. 아름답다. 자, 어차 이제 가자. 하느님이 지킬 것이오. 밥풀. 아니, 며느님이 지킬 게 아니라 며느리 밥풀 것. 며느리 밥풀 것이오. 밥풀이 붙였죠. 혀 밑에 두 개가. 갑니다. 달릴게요. 화산 중에 있습니다. 오서산 자리를 둘러보고 화산하고 있습니다. 우, 억새가 많아요. 억새가. 오서산 억새가 아름답다지요. 오서산의 억새.